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 시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소개합니다. 자,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주은화역의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책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솔한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저자 어거스틴은 352년에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타가스테는 아프리카 서북부. 전에 이제 카르타고라고 그랬죠. 로마하고 포에니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서 태어났습니다. 397년에 히포의 주교로 역사에 큰 획을 긋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요, 젊은 시절에 실랑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졌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여성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마네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교부의 설교를 들으러 이제 로마 이태리로 갔을 때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방탕한 그런 생활들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그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하면서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러한 노래를 듣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말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가 그때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아마 신부님들이 읽던 로마서 성경책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방탕한 시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하는 연구하는 학자와 사상가가 됐습니다. 자,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무시하며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수많은 영적 지식의 혼란 가운데서 헤매던 중에 384년 밀라노로 건너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386년에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후 387년에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은 다가스테로 돌아와서 다시 학고에 몰두하고 391년에 히포를 방문하여 그곳의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으로는 신부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는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된 그때 이후 3년 동안 이 참회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30년 8월 28일 조용히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고백, 어린 시절 또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지, 카르타고에서 살 때, 그런데 세월이 덧없이 흐스러지지 아니하나니 치료와 회복, 이렇게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그의 인생은 이 V자가 거꾸로 된 것처럼 끊임없이 타락과 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인 방황이라든지 육신적인 타락이라든지 뭐 영적인 타락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에 갔다가 그가 이제 회심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인생은 V자 거꾸로 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그의 고백록에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기억에 관해
하늘과 땅, 땅의 흙으로 빚으신 생명. 자, 그래서 그가 회복되는 과정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또 책이 있어요. 아, 김강남역, 엔크리스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현대인을 위한, 그래서 아, 좀 더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책이죠. 이 책을 보니까 현대인을 위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독교 고전 중에 으뜸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현대인을 위해 재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이 일생에 거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얻어가기까지의 여행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바탕이 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유를 만끽하게 된다. 자, 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기의 청년기에 이 카라터가 학생실에 대한 고백, 방황의 세월, 도둑질을요. 자기가 그냥 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탕한 도둑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미 없는 삶, 정말 방향 없는 세월을 방황의 세월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카르타 로마 밀러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며 이제 그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학자요 신학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나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한편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방황과 시련과 좌절과 타락 속에 있을 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그가 로마서를 읽고 어떻게 그가 회심하며 이제 그가 이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는가? 우리도 한번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과 방황과 타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치고 반등했을까? 이 AD 300년대에 위대한 신학자의 성자였던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보면 16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한번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게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